전하,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게임을 한 판 진행해 볼까 하옵니다. 좋아요. 이렇게 승리한 팀에게는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도덕인가요? 네, 비싼 거. 고려인사군데. 네, 고려니까 특별히 준비한 인사. 선물입니다. 네. 이 인상을 받기 위해서 스피드 게임을 이기셔야 됩니다. 네. 총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황실팀, 거란팀, 장수팀. 예를 들어서 제시어로 이제 지체문이 나올 경우 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땡땡땡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못 맞추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럼 황실팀, 거란팀, 장수팀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황실팀, 누가 문제를 맞히고 누가 낼지 둘이 정하시죠? 뭐 하세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제가. 내는 걸로? 왜냐면 제가 형들을 잘 따라하니까. 그럼 누가 불리한데, 뭔가? 그럼 문제를 내는 거면 이쪽으로. 알 수 있을까? 아, 무조건 알지. 모른 바보. 바보. 자, 시작합니다. 60초 시작. 뭐를 하사지? 9월. 긴장되니까 편하게 해야지. 우리 나는 무슨 팀이지? 황실. 황실. 뭔 팀? 제야? 어, 그거 길게. 제국의 아이들. 얍치까이. 얍치까이. 야유용서. 야. 야유용서. 야. 패스. 우리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마젤토브. 아니야.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래, 그거 제목. 뭐? 하염없이 눈물이 나. 바보.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 패스. 패스. 패스 두 개. 배어. 지체문. 아, 너무 쉬운 거 앞에 있다. 뭘 이행하지 않겠어. 응? 어? 그 현종? 내가 체질이 나한테 뭘 이행하라 그러지? 친족. 우와. 어디를 지키지? 개경. 오, 저걸 맞춰. 어디를 지키지? 개경. 오, 이거 어디 맞춰 이거를. 내가 진짜 제일 많이 먹는 여기까지. 자, 60초. 몇 개, 몇 개? 여섯 개. 자, 황실팀은 여섯 개의 문제를 맞췄습니다. 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은 저도 이건 이길 거야. 내일 고려놈들. 또 생각 안 나고. 근데 아무튼 큰일 났네. 저희는 일곱 개만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다. 야, 안 돼. 미친다. 큰일 났다. 두 분, 구호가 있을까요? 엽치가! 시작! 우리가 연말에 했던 거 뭐죠? 무슨 축제? 수상식? 아, 시상식! 수상식이야, 시상식! 네, 네. 네? 네 글자로 무슨 시상식이었죠? KBS? 연기대상! 우리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변발? 변발 말고 우리 전통 거란 머리. 거란 머리를... 저기... 저... 단발? 에이! 아씨! 거란 머리, 요거! 삭발! 아이씨! 뭐지? 아, 그 뭐... 아, 자, 패스! 네, 패스!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고려왕? 아, 장수? 재수성! 재수성 말고? 강경책! 재수성! 자, 우리 거란족이 네. 전쟁을 잃을 때 그 싸그리 긁어가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청야전술. 청야 말고? 음식하고 사람 싸그리... 하초구! 조금 전에 한 거. 역출! 우와! 제가 예전에 지구용사 뭐였죠? 벡터맨! 여기까지! 아니 뭐야, 생각보다 잘했는데? 다섯 문제였습니다! 아쉽다! 다섯 문제! 모발 모발에서 장수팀, 어떤 분이 문제를 내실지? 어떻게 할까요, 형님? 저, 나 잘 할 수 있을까? 네. 예, 제가요, 해야죠. 예? 제가요, 형님. 아, 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잘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맞추는 것도 잘 못 맞추는데, 나. 일단 해보시죠. 네, 장수팀 가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시죠. 하나 둘, 셋. 쏴라! 좋습니다. 시작! 슉! 날아가는 화살. 소리 내는 화살. 교시! 어디에 늑대? 흥아진. 어이구, 장군감이라고 했더니 장군이 되는구려. 고려이라.
강감찬처. 그렇지. 강감찬처. 그렇지. 유원종 선배한테 뭐 배웠다고? 갑옷 입고? 갑옷 해줘. 그렇지. 오. 우리 구호. 방금 한 구호. 써라! 나 누구야? 장현우. 이거 드라마 제목. 권력을 한 존재! 이거 뭐 한 거지 나 지금? 깍지? 그렇지. 나의 절... 단짝! 성대모사, 성대모사. MG 장현우 옆에 있는... 황보이비. 나 별명 뭐지? MG 장군. 강감찬 장군의 원래 이름. 성대모사, 최수정. 성대모사를 주세요. 성대모사, 최수정. 성대모사를 주세요. 패스! 나 패스! 이 성을 탈환했어. 곽주성! 성 빼고. 곽주! 여기까지! 와,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1등, 1등. 왜 이렇게 잘했어? 성대모사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한 10개 맞춘 것 같아요. 10개. 10개? 10개. 와, 아, 됐어.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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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어? 저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덕이야, 더덕. 더덕이야? 더덕이 무조치. 어떻게... 우리 원정 황후께서 하사하시겠습니다. 저희 구호를 네. 하사하는 BGM 깔아주세요. 같이 와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생이 내려온다. 이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의 전우성 감독께서 뽑은 명장면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시죠. 전화 무사하십니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장면은 역시 그 11부에 거란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폐하! 어서 비하시옵소서! 성경이 곧 함락될 것이옵니다. 항복하셔야 하옵니다. 폐하, 항복하시옵소서. 항복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만하시오. 아니되옵니다. 그 강감찬 장군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확 지르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내야 하옵니다. 그 순간에 싹 전율이 일고 이게 실제 고려사에 그대로 적혀 있는 대사예요. 그 거란과의 30년 전쟁 중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실제 어떤 역사의 그 순간에 그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있다는 다 그 임장감 같은 게 확 느껴져서 최수정 배우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길 방법을 찾아내야 하옵니다. 공진기의 백성들이랑 직접 마주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창화연이랑 데 갔을 때 그게 실제 역사의 기록에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저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이 황제가 적으로 보이느냐? 왕순이 그 폭도처럼 공격하는 백성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걸 안에만 내가 있었구나라고. 나는 너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황제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도 몰랐다. 미안하다. 부디 용서하거라.
우리 김동준 배우가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지도자면 좋겠다.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김동준 배우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가라. 감독님이 뽑아주신 명장면은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때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와, 저 장면을 지금 보는데도 울컥울컥했던 게 네. 속으로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을 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앞에 정말 백성 연기해주셨던 출연자분들이 진심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셔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네요. 아,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